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근거해서요. 베델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28장은 야곱 인생에서요. 그 삶의 통돌이째 변화되는 전환점의 사건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8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삶을 전체적으로 뒤흔들어 버렸던 외로움 속에서 혼자 있을 때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 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썩할 때 위대한 일이 그때 일어날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고요하게 있을 때, 외롭게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의 중요한 시기는요, 사건은 고독할 때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이 바로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홀로 남겨져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야곱이 바로 혼자였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축복의 사건은 낮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밤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11절 그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바로 밤이에요. 밤에 야곱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낮은 시간적으로 볼때 외향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가도록 만드는 시간, 그것이 바로 낮의 시간입니다. 반면에 밤은요, 내향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인생의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낮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공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낮과 밤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요,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벼 농사를 할 때요, 낮과 밤이 있어야만이 이 벼의 이삭이요, 잘 엽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낮과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단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좌표 가운데 낮을 지나고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낮이 아닌 내 인생의 좌표가 밤을 지나고 있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큰 교훈을 배울 때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베델의 사건, 이 사건은요,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야곱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려 깊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출생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인 출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사명적인 출생을 우리는 반드시 입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체험했던 베델의 복은 그럼 어떤 복입니까? 첫째는요, 이 베델의 복은 신앙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 야곱의 신앙은요, 가문의 신앙을 통해서 형성되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신앙과 상관이 없이 내 부모로부터 이어져 온 신앙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 신앙.
모태신앙이요. 부모로부터 이어져 오는 신앙이기 때문에 내 개인이 인격적인 주님을 1대1로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바로 야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모태신앙, 부모로부터 내려온 신앙은 축복이에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것보다 믿음의 부모 안에서 자라나서 그 믿음의 부모를 보고 자라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려온 신앙에 불과하다. 부모로부터 빌려온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는요, 이 빌려온 신앙은요, 별로 태가 나지 않아요. 티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위기를 만났을 때는요,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부모가 교회 가는 시간에 가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고, 어렸을 때 습관적으로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앞에서 위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빌려온 신앙이에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요, 이제 스승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그 얼굴에 얹었지만 아무런 일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왕 하 4장 3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의 지팡이를 가지고 뛴다 할지라도 자신의 지팡이가 될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훌륭한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배우자의 믿음이지 나의 믿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부모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자녀의 믿음까지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사건을 바라보면은요, 야곱은 이 베델의 사건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베델 사건 이전의 모습은 부모의 신앙, 바로 빌려온 신앙에 불과했다면, 베델 사건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모든 것,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관점 또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야곱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받으면 됐어요. 그래서 부모도 속입니다. 또한 형제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장자의 명분도 탈취합니다. 이런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베델 사건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복은 베풀어 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탈취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탈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와 상관이 없구나. 야곱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에게 그 명분을 받았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시면 헛것인데요. 바로 야곱이요, 베델 사건의 핵심, 바로 축복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교정되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신앙의 새로운 출발과 결단은 자기의 무지에서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될 때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잘나고 내 스스로가 무언가 할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바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경험하고 또한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때 나의 무지함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아실까? 이러한 질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탄식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으시면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베델의 복은요, 가문의 복이었다고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요,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구약의 땅, 구약에서 땅의 복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을 구약에서의 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4절에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달리 말해서 자손의 복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요, 우리보다 우리 자손이 더 잘 되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확산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나의 계획을 다 이루겠다, 나를 통해서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복 받고 사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훌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보다 자녀들의 믿음이 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청출어람이 될 때 바로 가문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더 좋은 자녀들이 양육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충만해야 되고요, 직분 수행도 더 잘해야 돼요, 자녀들이.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고 점점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 나의 사업장에, 나의 일터 속에 넘쳐나고 확산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복을 독점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 혼자만 복받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너도 복을 받았겠지만 너를 통해서 복이 확산되리라. 복이 계승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복받은 것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나로 인해서 계속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에 야곱은
세 가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는다는 게 동행의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함께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러한 복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이 이 15절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5절에는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이 있죠. 또한 보호하시는 복이 있죠. 인도하시는 복이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베델의 복은 신앙 체질을 혁신적으로 변하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에서 개선되어야 할 바로 체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지금의 모습, 또한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가면서 날마다 성화되어져가면서 내 모습은 점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어머니를 통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새로운 장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하였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증표로 내세웁니다. 바로 예배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은요, 우리 신앙 체질의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체질은 건강한 예배 생활과 맞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야곱으로부터, 야곱은 이때부터 예배를 배워갔어요. 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부터 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배워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은 신앙체질이 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적인 이 예배라든가 누가 보지 않을 때 또 내 마음의 자세, 나의 언어, 관심의 방향까지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요, 바로 베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것이 베델이라면 그곳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델에 대한 눈이 뜨이고 각성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예배자로 매일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자발적으로 격리시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개인적인 그 말씀을 듣는 경험이 부족해요. 어떠한 확신도 없어요. 믿음도 흔들리고 삶에 파격적으로 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성적으로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들의 마음은 많이 비틀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믿음만 믿고 또한 그 부모를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늘 그 시간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함께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지금 급속도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자녀들에게 신앙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원 한번 빠지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러나 예배에 빠지는 것은요 별로 부모들이 대수롭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배부터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모의 품을 떠나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놓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베델에서. 이러듯이 그동안 내가 부모의 신앙만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서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분주한 상태에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요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음성을 알고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주의 음성 듣는 일에요 둔화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받은 복이요 야곱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이게 베델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은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문이 복되고 우리 신앙 체질이 또한 변하고 상향 조절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되는 베델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